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성민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WS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이신 주혜령님과 함께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매니지드 서비스 카프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MSK는 주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때 사용되므로 먼저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MSK의 내부 구조와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작 원리와 구조를 바탕으로 이 두 가지 서비스가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다른지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MSK를 운영할 때 어떤 모니터링 지표를 봐야 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MSK의 주요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MSK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드리고 이번 세션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먼저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를 살펴볼 텐데요.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배치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통 배치 처리 시스템은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왼쪽에 데이터 소스가 있고 맨 오른쪽에 데이터를 소비하는 컨슈머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배치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가 있고 배치 프로세스는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간별 또는 일별로 통계 계산이나 데이터 가공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컨슈머가 소비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치 처리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소스에서 배치 처리를 위한 저장소로 데이터를 옮기는 주기가 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로 비교적 긴 편이죠.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생성되고 이러한 스트리밍 데이터를 배치 처리 프로세스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면 배치 처리 프로세스는 보통 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와 같은 긴 주기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배치 처리 프로세스로 보내줄 수 있는 임시 버퍼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러한 버퍼를 스트림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를 이러한 스트림 스토리지에 넣기 위해서 스트림 인제스션을 사용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스트리밍 인제스션을 통해서 스트림 스토리지에 저장되면 스트림 딜리버리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배치 처리용 저장소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처리하고 싶기 때문에 스트림 스토리지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어서 처리할 수 있는 스트림 프로세스를 추가하고 스트림 프로세스 처리 결과를 실시간 뷰에 저장해서 컨슈머가 소비하는 구조로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트림 프로세스 부분을 배치 레이어와 대응해서 스피드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스트리밍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배치 레이어 그리고 실시간 처리를 담당하는 스피드 레이어 마지막으로 배치 레이어와 스피드 레이어의 처리 결과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레이어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레이어로 전체 아키텍처는 되어 있고 우리는 이러한 아키텍처를 람다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람다 아키텍처를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맨 왼쪽에 데이터 소스가 있고 맨 오른쪽에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소비하는 데이터 싱크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데이터를 변경해주는 스트림 프로세스가 있고 스트림 프로세스가 일정한 주기나 크기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잠시 버퍼링 해주는 스트림 스토리지가 있고 데이터 소스에서 스트림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넣기 위해 필요한
스트림 인제스션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 요소들 중에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MSK는 스트리밍 스토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MSK가 왜 스트리밍 스토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내부 구조를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나 MSK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대부분의 분산 큐, 스트리밍 스토리지라고 말하는데요. 이 두 개의 키워드에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MSK의 세 가지 특징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큐라는 거죠. 즉, 데이터가 입력된 순서대로 처리되도록 순서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큐가 아니라 분산 큐, 즉 데이터를 여러 개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마지막으로 스토리지라는 키워드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가 아니라 디스크와 같은 비휴발성 저장소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하나씩 보면서 내부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Q라는 특성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Q는 데이터가 입력된 순서대로 처리되도록 순서를 보장해 주죠. 그런데 인메모리 자료 구조인 Q와 조금 다른 점은 만약에 왼쪽에 보이는 이러한 프로듀서가 많아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Q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Q가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보통 웹서버의 경우 트래픽이 많아지면 스케일 업을 하거나 아니면 스케일 아웃을 해서 많은 트래픽을 처리하는데요. 비슷한 방식으로 만약에 스케일 업을 한다면 더 큰 사이즈의 큐를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바깥에 보이는 이런 큰 원통 큐처럼요. 그리고 만약에 스케일 아웃을 하겠다고 한다면 안쪽에 보이는 이런 작은 큐와 똑같은 큐를 여러 개 만들어서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MSK는 스케일 업과 스케일 아웃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스케일 아웃이라는 전략을 선택했고 그래서 분산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나 MSK는 동일한 큐를 내부적으로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큐를 샤드라고 부르거나 또는 오픈소스 카프카와 같은 MSK에서는 파티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각각의 큐를 구분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여서 샤드1, 샤드2, 샤드3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죠. 그런데 여러 개의 큐를 사용하다 보니 프로듀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각각의 샤드나 파티션으로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즉 분배 전략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큐 수만 늘리고 특정한 큐 하나에만 계속 데이터를 넣으면 사실상 부하 분산을 위해서 많은 개수의 큐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배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런 샤드나 파티션으로 분배해 주는데요. 프로듀서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파티션 키를 함께 보내주면 이 파티션 키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개의 샤드나 파티션으로 데이터를 나눠주는 거죠. 프로듀서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를 많이 보내더라도 이렇게 분산되어서 여러 개의 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컨슈머의 관점에서 보면 컨슈머들이 이렇게 더 추가가 되더라도 컨슈머들은 각각의 샤드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큐를 이런 식으로 스케일 아웃 시켜서 쓰기와 읽기 성능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여러 개의 컨슈머들을 하나의 컨슈머처럼 컨슈머 그룹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큐로 이루어져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하나의 커다란 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MSK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 큐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는 스트리밍 스토리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메모리 큐를 생각을 해보시면 큐에서 데이터를 한번 읽어가면 그 데이터는 삭제되는데요.
화면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샤드를 보시면 만약에 2번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를 컨슈머가 읽어가면 2번 인덱스 앞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 역시 컨슈머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2번 인덱스 앞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컨슈머가 2번 인덱스 앞에 있는 데이터를 읽으려고 한다면 이 데이터는 더 이상 큐에 없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Kinesis 데이터 스트링과 MSK에서는 어떤 특정 컨슈머가 데이터를 읽었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남겨둡니다. 이렇게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읽어갈 위치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컨슈머가 2번 인덱스 데이터를 소비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거죠. 큐에서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컨슈머가 큐 처음부터 또는 특정 위치부터 데이터를 읽는 것도 가능하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Kinesis 데이터 스트링과 MSK를 일종의 스토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스토리지와 다르게 Kinesis 데이터 스트링과 MSK는 리텐션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할 것인지 그 기간을 24시간 또는 일주일 등으로 설정하면 리텐션 기간이 지난 데이터를 오래된 순서부터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자바 언어에서 가비지 콜렉션을 하는 것처럼 Kinesis 데이터 스트링과 MSK에서는 리텐션 기간에 맞춰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삭제한다는 거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Kinesis 데이터 스트링과 MSK를 스트리밍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큰 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개의 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여러 개의 큐들을 샤드 또는 파티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샤드나 파티션을 사용해서 쓰기와 읽기 성능을 높이는 것입니다. 보통 인메모리 큐에서는 데이터를 읽으면 읽은 위치의 데이터를 삭제하지만 Kinesis 데이터 스트링과 MSK는 읽은 데이터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읽어갈 데이터 위치만 변경하기 때문에 다른 컨슈머 또는 컨슈머 그룹이 동일한 샤드나 파티션에서 한번 소비된 데이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inesis 데이터 스트링과 MSK를 스트리밍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트리밍 스토리지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에 프로듀서들이 있고 오른쪽에 컨슈머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 스트림 스토리지 역할을 하는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이나 MSK를 넣어서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디커플링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듀서에서는 빠르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컨슈머들은 조금 느리게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디커플링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안 주고 프로듀서가 생산한 데이터를 일정한 기간 동안 버퍼링해서 저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림 스토리지가 퍼시스턴트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큐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프로듀서들이 보내주는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중간에 큐가 없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컨슈머가 데이터를 읽으려고 하면 프로듀서에 1대1로 하나씩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메쉬 형태로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Kinesis 데이터 스트링과 MSK를 일종의 큐처럼 사용함으로써 프로듀서들이 하나의 큐에 데이터를 넣어주면 컨슈머들은 큐에 들어온 데이터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전체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Kinesis 데이터 스트링과 MSK는 큐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입력한 순서대로 컨슈머가 데이터를 소비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입력 순서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큐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큐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단열 큐, 즉 샤드 또는 파티션 안에서는 데이터의 입력 순서가 보장되지만 샤드와 샤드 간의 또는 파티션과 파티션 간의 순서는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순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샤드나 파티션 안에서만 순서가 보장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샤드나 파티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컨슈머들이 서로 다른 샤드나 파티션에서 개별적으로 동시에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티션 키를 기준으로 입력 데이터들이 그룹핑되어서 서로 다른 샤드나 파티션에 저장되기 때문에 여러 컨슈머들이 그 그룹핑된 데이터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처리 방식을 스트리밍 맵 리듀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나 MSK를 스트림 스토리지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설명한 6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MSK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의 내부 구조와 동작 원리를 중심으로 이 둘의 공통점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키텍처 관점에서 보면 MSK는 오픈소스 카프카를 AWS에서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드리는 것이므로 카프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카프카는 브로커라고 하는 이런 서버들이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이런 브로커들은 지큐퍼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브로커들은 EC2 인스턴스나 VM 또는 물리적인 장비에서 실행되고 있는 웹 서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카프카 또는 MSK에서는 논리적으로 토픽이라는 것을 생성하고 프로듀서가 토픽별로 데이터를 넣어주면 데이터는 파티션 키를 기준으로 여러 파티션에 나눠서 저장됩니다. 그리고 컨슈머는 토픽별로 데이터를 읽게 되는 거죠. 특히 파티션별로 저장된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도록 파티션들은 여러 브로커들에 복제됩니다. 그리고 주키퍼가 이러한 복제본들 중에서 어떤 복제본이 프라이머리이고 리플리카인지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오픈소스 카프카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AWS EC2 인스턴스에 브로커와 주키퍼 등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매니지드 서비스인 MSK를 사용하시면 브로커와 주키퍼를 직접 설치할 필요 없이 브로커 서버의 인스턴스 사양과 몇 개의 브로커를 쓸 것인지 그리고 토픽의 개수와 파티션 개수 등을 설정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의 경우 논리적으로는 카프카의 토픽과 대응되는 스트림이 있고 이 스트림은 카프카의 파티션과 대응되는 여러 개의 샤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스트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트림을 몇 개의 샤드로 구성할 것인지 이렇게 설정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스트림에 넣어주면 파티션 키에 따라서 스트림 내의 샤드에 자동으로 분배되고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MSK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 MSK에 비해서 추상화 레벨이 높은 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운영 관점에서 봤을 때 MSK는 몇 개의 클러스터를 운영할 것인지 즉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별로 몇 개의 브로커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브로커별로 토픽을 최대 몇 개까지 생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반면에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의 경우 클러스터와 브로커 개념은 없고 토픽과 대응되는 스트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스트림을 사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지 아니면 여러 개의 스트림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MSK에서는 토픽을 몇 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서 저장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서는 하나의 스트림에 몇 개의 샤드를 할당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여러분들이 성능을 더 올리고 싶을 때 MSK는 브로커를 추가해서 성능을 올리는 클러스터 프로비저닝 방식이라고 한다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의 경우
스루프 기반으로 성능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 데이터를 초당 몇 번 쓰고 몇 번 읽을지에 대한 스루프 설정을 변경해서 성능을 올리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차이점은 MSK는 카프카와 동일하기 때문에 토픽 파티션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줄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의 경우 샤드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많은 주간 시간대에 파티션은 즉 샤드 수를 크게 늘렸다가 야간에는 트래픽이 줄어들면 샤드 수도 줄이는 방식으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운영할 수 있지만 MSK의 경우에는 주간에 한번 파티션 수를 늘리면 야간에는 다시 줄일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고 MSK는 아마존 글루, 람다, 그리고 키네시스 데이터 어네리틱스 등 일부 AWS 서비스와 통합해서 사용 가능하고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은 대부분의 AWS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MSK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의 네 가지 정도의 차이점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만약 MSK 또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운영할 때 어떤 모니터링 지표를 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주혜령입니다. MSK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에서 어떤 메트릭을 보면 좋을지 판단하시려면 두 서비스의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구조를 보면 운영 시에 문제가 생길 만한 지점을 예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지점에 관련된 메트릭을 중요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MSK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카프카는 브로커와 주키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키퍼와 브로커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프카에서는 하나의 토픽을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눈 다음에 여러 브로커들이 복제를 하기 때문에 브로커 중에서 현재 리더가 누구고 리더가 잘 선출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프카는 큐이기 때문에 프로듀서의 데이터 생산 속도와 컨슈머의 데이터 속도가 비슷한지 혹시 속도에 불균형이 있어서 이슈가 있진 않은지 확인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듀서가 빠르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데 컨슈머가 데이터를 천천히 소비하는 경우 두 부분의 속도가 맞지 않아 리퀘스트 큐의 길이가 길어지고 프로듀서 쪽의 웨이트 타임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트릭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프로듀서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속도보다 컨슈머 쪽에서 소비를 더 빠르게 하는 경우라면 컨슈머 쪽의 리스폰스 큐의 길이가 짧아지고 다음 데이터를 이기까지 기다리는 웨이트 타임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메트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브로커는 EC2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브로커에 데이터가 들어갈 때 패킷 드랍은 없는지 네트워크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밴드위스와 같은 리소스가 부족해서 패킷 드랍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MSK는 인메모리 큐와 다르게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프리차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커들이 얼마나 많은 토픽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줘야 합니다. 브로커에 너무 많은 토픽을 갖고 있다 보면 실제로는 각 토픽들이 디스크의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맥스 오픈 파일 개수 값에 달하여 브로커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모니터링 지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로커의 CPU, 디스크 사용량, 브로커에서 수신된 패킷 수, 브로커가 전송한 패킷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의 모든 브로커에 있는 토픽의 숫자와 브로커당 토픽의 파티션 수, 브로커의 복제가 덜 진행된 파티션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메트릭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 퍼블릭 다큐멘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는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해야 할까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는 모니터링이 아주 간단합니다. MSK보다 더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실 수 있는 것은 스트림과 샤드의 개수 정도만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푸시나 get API를 사용하여 KDS에 데이터를 넣고 빼실 텐데 이러한 API들의 제약 조건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풋 레코드의 경우 초당 샤드당 1MB만 가능하며 1000개의 레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Get 레코드의 경우 초당 샤드당 10MB 그리고 한 API 호출당 만 건의 데이터만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샤드에 대해서 초당 5번의 리드만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넘어가게 되면 컨슈머들은 추가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웨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샤드 안에서 못 읽어진 데이터들이 남아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샤드 내 레코드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KDS도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림에서 수집한 레코드의 수, 스트림이 수집한 총 데이터의 양 등 여러 가지 모니터링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샤드 내에서 레코드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3번 메트릭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 메트릭 값이 길어진다면 컨슈머 쪽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읽지 못하고 있거나 샤드당 1초에 5번만 읽을 수 있는 이 제한 조건을 넘어선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샤드 수를 추가하셔서 이슈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KDS의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Write, Read, Throughput 관련 지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더 많은 메트릭은 저희 퍼블릭 다큐멘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MSK와 Kinesis 데이터 스트림즈를 운영할 때 중요한 모니터링 지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할 때 너무 많은 지표들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모니터링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적어도 모니터링을 할 수 없습니다. 설명드렸던 중요 지표들을 중심으로 운영에 필요한 지표들을 골라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MSK와 Kinesis 데이터 스트림즈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팁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서비스 성능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서비스 자체의 리소스를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방법일 텐데요. 그래서 두 서비스의 스케일링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서비스들을 람다와 함께 썼을 때 처리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SK의 스케일링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MSK의 브로커와 파티션 수를 추가하여 처리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브로커의 개수를 추가하게 되면 다시 줄일 수는 없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티션 개수를 오버 프로비저닝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버 파티셔닝은 MSK의 가용성과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티션 수가 늘어날수록 처리량은 올라가지만 브로커들 사이에서 데이터가 복제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레이턴시가 증가하고 장애 시 리커버리 타임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목표 처리량을 먼저 설정하고 그에 따라 파티션 수를 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브로커에 연결된 EBS 볼륨의 사이즈를 증가시켜 브로커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데이터의 수집량에 따라 오토스케일링이 되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고 직접 수동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단, 늘린 스토리지의 사이즈를 다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스케일 업 방식으로 브로커의 인스턴스 타입이나 사이즈를 변경해서 처리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MSK 서버리스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에 따라 오토스케일링이 됩니다. MSK 서버리스는 지난 리인벤트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Kinesis 데이터 스트림즈는 처리량의 단위인 샤드로만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 방법도 단순합니다. 스트림의 샤드 수를 늘려서 처리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샤드를 합쳐서 샤드 수를 줄여 처리량을 다시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람다는 MSK와 Kinesis 데이터 스트림즈의 컨슈머로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팁으로는 람다가 두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스루풋을 늘리고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루풋을 늘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치 사이즈를 늘리거나 배치 윈도우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각 호출마다 함수에 전달되는 평균 레코드의 수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출 횟수를 줄이고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배치 윈도우는 최대 300초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의 경우 인핸스드 팬아웃 컨슈머 기능을 사용하면 각 소비자에게 초당 2MB의 전용 읽기 처리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람다에서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를 통해 패럴라이션 팩터라는 병렬화 인자 설정을 지원합니다. 패럴라이션 팩터는 람다가 폴링하는 동시 배치수로서 동시에 병렬로 많은 레코드를 처리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설정하면 좋은 값입니다. 기본적으로 람다 함수는 한 샤드에 대해서만 읽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기본값은 1로 설정되어 있고 최대 10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키네시스 데이터 샤드가 있고 패럴라이션 팩터가 2로 설정되었다면 최대 200개의 람다 함수를 동시에 호출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처리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턴시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레이턴시에 맞게 배치 사이즈와 배치 윈도우를 조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하는 경우 람다 리소스의 콜드 스타트 타임 때문에 레이턴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람다의 프로비전드 컨커런시를 사용하여 콜드 스타트 타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의 경우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던 인핸스드 팬아웃 컨슈머 기능을 사용해서 레이턴시도 줄일 수 있습니다. HTTP2 데이터 검색 API를 통해서 레이턴시를 1초에서 70ms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와 MSK 서비스를 구조와 동작 원리를 바탕으로 비교하고 운영상에 도움이 되는 모니터링 지표들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효율성과 자유도 관점에서 두 서비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가 MSK에 비해 자유도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운영 부담이 적고 운영 효율성이 높습니다. MSK를 쓰시는 고객분들의 서비스의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리인벤트 2021에서는 MSK 서버리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클러스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스트리밍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의 용량과 파티션을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브로커가 스케일 인, 아웃 될 때 파티션은 자동으로 이동, 배치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따라 클러스터 용량을 즉시 확장하고 축소합니다. 비용은 처리량과 저장하는 데이터 볼륨에 따라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클러스터 용량의 관리 부담을 느끼셨거나 워크로드에 예측이 어려운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이 MSK 서버리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MSK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 서비스에서도 온디맨드 기능이 새로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 스로틀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온디맨드를 사용하시면 데이터 양에 따라 자동으로 샤드가 조정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와 경험의 차이는 없습니다.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는데 온디맨드 모드에서는 프로비전인데 리소스가 아니라 소비된 처리량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므로 비용과 성능 간의 균형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용량을 관리할 필요 없는 간편함을 선호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키네시스 온디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세션이 여러분들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 워크로드에 적합한 서비스를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세션을 준비하기 위해 강연 평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